안녕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풀려가는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코드라피의 스웨트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체는 오래 보신 구미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드그라피 하면 셋업이고 셋업 하면 또 코드그라피잖아요? 그만큼 제가 영상에서 코드그라피 제품들 많이 소개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너무 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인데 이번 23SS 제품들도 되게 편안하고 귀엽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 24H 트랙 브이넥 트레이닝 맨투맨 셋업인데요. 요 제품은 요번 코드그라피 SS 신상으로 나온 셋업입니다. 저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로 착용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오버핏의 제품이고요. 소매가 벌룬핏이라서 조금 더 볼륨이 풍부하게 연출되는 핏입니다. 디자인이나 자수도 그렇고 브이넥까지 굉장히 스포티한 무드의 제품인데 사이드에 들어있는 요 트랙 라인이 너무 귀엽고 조금 더 유니크해 보이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트랙 포인트 진짜 왕 좋아하거든요. 같이 보내주신 CGP 아치로고 백팩이랑 함께 착용을 해봤는데 이거 백팩도 데일리 하면서 캐주얼하고 스포티하게 매기 좋은 디자인이라 가지고 몸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주 귀염둥이룩 완성입니다. 진짜 진짜 요 트랙 셋업 너무 예뻐요. 저의 최애. 그리고 다음은 CGP 엠마크 커머셜 트레이닝 셋업인데요. 저는 오트밀 색상으로 한번 착용을 해봤고, 요 엠마크를 코드그라피의 C로 위트있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코드그라피는 항상 컬러 배색도 되게 귀여운 조합으로 뽑거든요? 이 제품도 오트밀에 그린 색상을 써가지고 과하지 않게 귀엽게 잘 뽑은 것 같아요. 후디 말고 맨투맨 버전도 있어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로 간절개 입기 좋은 얇은 바람막이랑 메신저 백을 함께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바람막이 제품은 테크나일론 후드 바람막이 자켓인데 디자인이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베이직한 제품이라서 어디든지 걸쳐도 무난하게 다잘 어울릴 것 같고 고밀도의 나일론 소재의 부드러움과 가벼움까지 갖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백 제품은 90스 CGP 아치로고 메신저백인데요. 코드그라피의 시그니처 로고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넉넉해요.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 착용했을 때등 뒤로 빼꼼 보이는 요게 굉장히 뽀짝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90스 믹스 배색 후디 트레이닝 셋업인데요. 저는 이 제품도 멜란지 그레이 색상으로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아트워크가 발포 프린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도톰하거든요? 이 부분이 볼륨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몸판이랑 후드에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제맛인 그런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오버핏의 제품인데 밑단을 살짝 접어서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하는 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베세카라 잉크 심볼 트레이닝 셋업인데요. 네이비 컬러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카라 안쪽에 컬러 배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프 집업 제품이고 기본 로고가 아닌 심볼 로고를 자수로 활용한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업을 좀 올려서 배색이 살짝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데일리하게 그냥 톡 걸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코드그라피의 귀염둥이 셋업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지만, 진짜 끊을 수 없는 그런 휘뚤마뚤 셋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구경해보시고, 입어보셨으면 좋겠고, 구독자 이벤트 가까웠으니까요. 더보기랑 꼭 봐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